You could never have imagined that you would lose Harry Kane and become a better team. That's how you look at the moment. You wouldn't say that. But how have you gone about doing that? What a guy, huh?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한국의 손흥민 때문에 영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 후 우려 속에 남겨진 토트넘을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원팀으로 완벽하게 이끌어가면서 영국 언론들과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런 손흥민이 이제는 또 다른 능력과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능력은 바로 신들린 예측 능력인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렌즈, 투더레인 앤백 등 각종 매체들이 손흥민의 신들린 예측 능력에 대해 보도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토트넘은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두며 현재 EPL 1위에 등극했는데요. 맨시티와 아스널 간의 맞대결이 아스널의 승리로 끝나면서 토트넘은 6승 2무 승점 20으로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루턴전에서 전반 추가 시간 이브 비스마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후반 7분 네덜란드 센터백 미키 반더벤이 토트넘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후 반더벤은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꺼냈는데요. 경기 전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반더벤이 골을 넣을 것이라며 콕 집어서 예측했고 그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거죠. 이에 각종 매체들은 손흥민의 신들린 예측 능력에 대해서 보도했고 심지어 영국과 아일랜드의 유료 TV 스포츠 채널인 TNT 스포츠의 저널리스트 린지 힙그레이브는 손흥민에게 다른 경기들도 예측해달라고 부탁합니다. Son Heung-min is with us. Congratulations on the victory today. I think we should start by getting you to predict all the other games this afternoon because Mickey van der Ven said after the game you said he'd score on the team bus. I could see as well from the celebrations of all your teammates, they're just as happy for you to get your first Tottenham goal as well. Yeah, for sure. They're really happy. And it was funny because when we were in the bus, we come to the stadium, Sonny told me like, you're going to make your first goal today. So I was like, nah, maybe, who knows? And now I scored my first goal, so perfect. I had a great feeling on him because we were sitting together, me and Fraser and Mickey, sitting together one table, and I just felt it. And I say, Mickey, I think you scored today, and he was just laughing, and nobody believed it. Look, I think football is just like that crazy. Sometimes the feeling is the right direction. So yeah, very happy for him. He played amazing today. 이 인터뷰에서 영국인들의 귀를 사로잡는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손흥민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TNT 스포츠의 저널리스트 린지 힙그레이브는 손흥민을 소개하며 그의 이름을 흥민손이 아닌 손흥민이라고 부르는데요. Son Heung-min is with us. Congratulations on the victory today. 사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영어권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방식대로 부르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의 대세가 되어버린 한류 덕분에 영어권에서 한국인을 향해 한국식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는데요. From South Korea, one of the most well-known actors the world over, the brilliantly talented Song Joong-ki. And the Emmy goes to Hwang Dong-hyuk. Squid Game. Here are the nominees for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Jason Bateman, Ozark. Lee Chung-jae, Squid Game. Lee Jung-jae, Squid Game! Yu Ho-jin! Yu Ho-jin! Please welcome from The Acolyte, Amanda Stenberg and Lee Jung-jae. My daughter is a big fan of Lee Dong-wook, who she thinks is dreamy. I am a big fan of Kim Tae-ri, gotta say. Oh, I'm Army. Oh. 이는 한류가 대세인 덕도 있겠지만 세계 속 한국의 파워가 커진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의 방식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온 선수들이 모여있는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참 보기 드문데요. 세계 각처에서 온 선수들을 위해 각 나라마다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 나라의 방식대로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불러주기란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각종 스포츠 매체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살펴보면 자주 국적을 이용해 특정 선수를 지칭하거나
영어식의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흥민을 부르는 그들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EPL 최고의 선수인 만큼 그에 대한 영국 저널리스트들의 관심과 존중이 여느 선수들을 대할 때와는 확실히 다름을 느끼게 되죠. 손흥민이라고 부른 린지 힙그레이브 역시 손흥민을 향한 그녀의 애정도가 다른 선수들을 대할 때와는 확실히 다름이 틀림없는데요. Son Heung-min is with us. Congratulations on the victory today. 그녀의 트윗에 올라온 손흥민에 대한 글만 보더라도 더욱더 이런 확신이 들게 만듭니다. 린지 힙그레이브는 손흥민과의 인터뷰가 끝난 후 그녀의 트윗 계정에 손흥민의 마지막 모습을 짧은 동영상으로 올리며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남자 중 한 명. 경기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그의 품격 있는 행동은 훌륭한 롤모델. 사실 인터뷰가 끝나고 난 후 손흥민이 보인 행동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TNT 스포츠였는데요. TNT 스포츠는 손흥민이 마이크를 내려놓는 방법이라는 문구로 이 동영상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매사에 존중을 보여주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리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정중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들에겐 꽤 쇼킹했던 모양입니다. 이만큼 정중히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존중과 공손 그리고 배려가 몸에 밴 손흥민의 작은 행동에 진행자들은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리를 뜨는 손흥민을 보며 리오 퍼디난드는 자신도 모르게 정말 멋진 남자야 라며 감탄을 내뱉습니다. Well, we let you head off.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to join us. We appreciate it. Well done. Good luck, mate. Super. Well done. Thank you. Congratulations. Thank you.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영국의 각종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영국의 일간지 더선은 멋지다 손,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보인 존중의 제스처 포착, 팬들 품격 있는 손흥민의 행동에 찬사 라는 제목으로 이 순간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더선은 한국의 손흥민이 인터뷰 후 마이크를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는 것이 보였다며 이는 마이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는 영국인들의 반응을 소개했는데요. 손흥민의 이런 배려있고 정중한 행동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은 토트넘 팬들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등 다양한 클럽의 팬들 역시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내며 비록 손흥민이 그들의 경쟁자지만 이렇게 멋진 손흥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외 각종 매체에서도 인터뷰 중 손흥민이 보여준 정중한 순간이 영국 전역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이 축구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존경받는 선수라는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해리케인의 부재 속에 더 중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순간에서조차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며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You could never have imagined that you would lose Harry Kane and become a better team. That's how you look at the moment. You wouldn't say that. But how have you gone about doing that? You would never have obviously believed that would be happening with losing such a huge, huge player in your squad. Look, Harry, we could probably sit here, stand here talking about the whole day for about Harry Kane. Yeah, it was very sad that when he left, but I think player straight realized, oh, wow, I had to take a responsibility. Would you, when you see on the pitch, I think everyone is just want to get more involved, want to get more chances, want to shoot more, want to score more. I think this is desire that shows more. And obviously, when you have a Harry Kane on your team, you guarantee score 30 goals. But you look, the replacement, Madison, how great has he done? Chances created, look, most assists. Yeah, I mean, it's a bit different of player than Harry. Madison, I think, brings so much to us, even attacking. That is his quality, but I think off the ball, he's working so hard. This brings teams up even more because we want to play high up there. So if we don't run like Madison or
like the others, and I think we are not going to perform like that. And you went off as a sub again today, Sonny. Is your fitness fine now? Are you completely okay? Can you put Spurs fans' mind at rest? Because obviously the manager's been asked about you and James being wrapped in cotton wool. We're all good. I mean, obviously footballers, I think, you know, I think everyone has pain, but sometimes you just gotta do, and you have to play for your team and also for your teammates. So yeah, we are all good. We are all fine. You're not going to the golf day tomorrow. I would like to go, but I think because I have to fly tonight, so Mathis is a little bit sad because he wanted me as a caddy, but but still, I think I hope Mathis, I think the charity is amazing. I hope everyone is enjoying. Well, we let you head off.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to join us. Thank we appreciate very much. It. Well done. Good luck, mate. Superb. Well done. Thank you. Congratulations.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See you, man. Good luck. Safe journey. What a guy, huh?